관여되어지는 거, 즉 즐겨지는 거겠죠.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스포츠가 과거 한때 당국에 의해서 블랭크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골프가 나오네. 그럼 이 골프는 뭐예요? 예시죠. 안문장을 지지해 주는 거니까 예시에서 찾으면 돼요. 예, 골프는 스포츠고 스포츠가 금지됐으니까 금지된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금지된 거니까 정답은 A, B번이 후보네요. 얘가 금지하는 거죠. 눈살 찌푸리다고. 이거 비축벌한테 커피 이름 아니야? 바이축퍼레이트, 비난하다죠. 그러니까 정답 후보는 A, B,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스코틀랜드가 at war.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들이 왜 골프를 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라고 생각했대요. 언제? 시민들이 블랭크를 연습해야 되는데, 슈드에고 피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골프 말고 뭘 연습해야 돼? 전쟁에는. 전쟁에는 당구 칠 거야?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당구 안 파? 뭐 이러면 안 되죠. 양궁해야겠죠. 그래서 아처리, 활쏘기를 해야겠죠. 물론 강민이는 북한군 쳐들어왔는데, 야! 당구 안 파? 땡기자. 중요한 거는 빌리아드의 S 동그라미 치세요. 다트의 S 동그라미 치세요. 자, 빌리아드, 당구에 공이 여러 개죠. 다트도 여러 개죠. 그래서 S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개 단수 취급합니다. 문법 문제로 중요해요. 단수 취급한다. 뒷장 넘기니까 다음 챔피언. 지지하다죠? 지지하다. 마셔라트 하면은 무술이고 패니저라이즈는 칭찬하다죠? 이거 팬이 준 거예요. 나 칭찬해서 팬이 줬어요. 팬이절 아니죠. 뭐 크리스티애니티는 왜 나온 거야? 기독교인데. 자, 164번. 자, 뭘 감안하면 대이하라는 국가, 도둑놈과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는 국가를 감안해 볼 때 모든 상거래, 무역, 그러니까 도둑놈들 사이에서의 모든 거래는 상업행위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블랭크에 의해서.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요, 도둑놈들이 득실거려. 우리 학원은 도둑놈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사기꾼들이고. 그러면, 거래할 때, 민성이하고 강민이가 거래할 때, A번, 크레디트, 신용거래죠. 신용거래는 뭐야? 야, 민성아, 내가 한 달 있다 돈 줄게. 돈 좀 줘. 이렇게 거래합니까? 아니죠. 바터,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은 뭐야? 직접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쵸? 골드코인, 돈이죠. 현금거래죠. 현금거래. 컨트랙트는 뭡니까? 한 달 있다 돈 줄 테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A하고 D는 뭐예요? 신용거래죠. 얘는 뭐예요? B하고 C는 직접 현물거래죠. 그러면 도둑놈이 가득한데 한 달에 돈 줄, 한 달 후에 돈 줄게 신용거래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정답 후보는 B 아니면 C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이해해 봅시다. 그 어떤 것도 약속의 형태에서 이 프라미스는 보기 BC의 바터하고 고인코인과는 반대말이죠. 그쵸? 프라미스, 약속한다는 게 크레딧하고 컨트랙트겠죠. 계약. 그쵸? 그래서 이 두 개하고는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쵸? 이 약속이라는 거하고는 반대말이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 하는 거죠. 그럼 약속 따위는 take the place of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대요. 앞에 nothing이 있으니까 부정 캔나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 페이먼트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실제 페이먼트는 뭡니까? B번하고 C번이죠. 그래서 BC. 그러나, 그렇죠? 약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결코 블랭크 되지 않을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쵸?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죠. 그쵸? 네버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는데? Take the place of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B번이 되는 거죠. 자, 165번. 원래의 원치 영장류들은 그들 스나웃, 주둥이죠. 주둥이 사이드, 주둥이의 사이드에 있대, 눈이. 그래서 그들은 서라운딩을 볼 수 있어요. 그들 사이드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사이드네요. 그쵸? 자, 벗이 있네. 그러나 앞이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사이드야. 그쵸? 정확성이 다르는. 자, 걔네들의 후손은 그러나니까 눈이 앞에 있겠죠. 그 다음은. 그치? 걔네들의 후손은 블랭크한 플레인에 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인이 비행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 있다는 거죠. 그쵸? 앞에 있다. 그러면은 C하고 D하고 둘 중 하나죠. 엔테리어가 앞의라는 뜻이야. 앞의. 반대말이 뭐야? 뒤의. 포스테리어고. 포스테리어 뒤의. 엔테리어 앞의. 앞쪽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답 후보는 C번 아니면 D가 되는 거야. 자, so that. 그래서 그들의 시선의 축은 less. 덜 옆이다겠죠. 그쵸? 앞만 보는 거겠죠. 주변이 아니라. 그럼 블랭크는 뭐가 됩니까? 다이버전트가 되죠. 분기하는. 그쵸? 다이버지가 분기하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고, 다이버전트는 갈라지는, 분기하는, 그래서 빛나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C인데 elliptical. 중요한 단어죠. 1번 뭐예요? Elliptical 이거잖아.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 타원의라는 뜻이죠. 타원의. 타원은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서 일부분을 생략해서 생긴 거잖아. 그래서 생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생략부호. 그쵸? 이게 생략이잖아. 이렇게 쓰는 게 생략이잖아. 이렇게 이용은 타원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 별표. 생략의.